도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9페이지고요. 도원주, 무릉 도원주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흰 누룩을 대추씨처럼 잘게 썰어 여러 날 햇볕 쬐어 말린다. 2. 물을 맑게 하여 흰 누룩을 담가 붓게 한다. 3. 찹쌀을 여러 번 잃어 물이 맑아지거든 그만둔다. 4. 세 번 뜸들여 밥을 지어 해쳐 식혀서 누룩즙에 넣고 흠뻑 저어 된술같이 하여 퍼지기를 기다린다. 5. 다시 쌀을 전의 법과 같이 하여 넣고 맛을 보아 술맛과 같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잃지 말고 퍼지기를 기다린다. 6. 또 쌀로 밥을 지어 넣고 퍼지기를 기다린다. 7. 다시 쌀을 또 밥을 지어 식거든 전과 같이 넣으면 그 술이 곧 된다. 8. 만일 날씨가 좀 차거든 덥게 하여 식힌 후에 15일 되거든 동머리에 맑은 것은 먼저 떠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도구는 독이 되겠습니다. 도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도인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도인 1500근을 쌍인과 배알을 없애고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긴다. 2. 찹쌀 술 9대와 같이 곱게 갈아 서로 엉기면 자기 항아리에 담는다. 3. 찹쌀 술 6대를 덧붙고 중탕하여 5분의 3대가 될 때까지 졸인다. 매번 빈속에 마시며 그 양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임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자기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도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잡방에 나와 있고요. 김이호가 저자였고 1500년대 초입니다. 도인주에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도인을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뾰족한 부분인 배안은 떼어내고 쌍둥이는 가르는다. 2. 1회 청주 3병을 부으면서 도인을 갈아 고운 명주채로 걸러낸 후 항아리에 담아 밀봉한다. 3. 2의 항아리를 가마솥에 띄워 중탕으로 끓인다. 술 색깔이 누렇게 되면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리기기는 명주채 항아리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번역문에는 도인 복숭아씨 500개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네요. 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저자고요. 1500년대입니다. 도주 촉인작 도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얘는 12월 초 물 5마리에 밀가루 누룩 2근을 담근 후 진흙으로 발라 단단히 밀봉한다. 2. 정월이 지나 2월경 얼음이 풀리면 항아리를 열고 찌꺼기를 걸러낸다. 누룩즙 3마리를 얻을 수 있다. 3. 쌀 3마리로 밥을 지는다. 4. 밥과 누룩즙을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고 밀봉한다. 수십 일이 지나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동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생요람 강화가 썼고요. 17세기입니다. 동화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인 정월에 깨끗하게 빻은 맵쌀 두 말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다. 2. 물 두 말 다섯 대를 팔팔 끓여 위 1의 맵쌀가루에 골고루 섞어 식힌다. 3.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1. 복숭아꽃이 활짝 필 때 다시 맵쌀 3말과 찹쌀 3말을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둔다. 2. 하룻밤 지나 불린 찹쌀과 맵쌀을 건져서 합쳐진다. 3. 물 6마리를 팔팔 끓여 식힌다. 4. 찐밥에 위 끓여 식힌 물을 붓고 골고루 섞는다. 5. 복숭아꽃 3냥을 항아리 바닥에 넣는다. 6. 앞서 빚은 밑술과 모두 합쳐서 5의 항아리에 담는다. 7. 복숭아꽃 가지 3개를 항아리 속 가운데 꽂아 놓는다. 항상 차가운 곳에 두었다가 익으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복숭아꽃까지 3개가 필요합니다. 동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필지에 나와 있고요. 빙어각이 이씨가 섰고 19에서 20세기 초에 되어 있습니다. 도화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드는 법. 1. 정월에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2.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인 다음 차게 식힌다. 3. 누룩 한 대를 밀가루 한 대와 섞어 항아리에 넣어준다. 덧술 만드는 법. 1.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에 백미와 찹쌀을 각각 세 말씩 깨끗이 씻어 파여 찐다. 2. 물을 끓여 밥에 붓고 밥과 물이 다 식은 후에 먼저 만든 밑술에 버무린다. 3. 복숭아꽃 두 대를 먼저 독 밑에 붓고 나머지 버무린 것을 모두 넣은 다음 복숭아 나뭇가지 세네 개를 가운데 넣고 술을 끓인다. 술을 조금만 만들려면 비율대로 적은 양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초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입니다. 도화주이고요. 원문 도화 넣으면 도화주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문 두견주와 같은 방법을 하는데 복숭아 꽃을 넣으면 도화주이다 되어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1. 정월에 백미 두 대를 가루로 내어 끓인 물을 잘 섞고 식힌다. 2.
1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각 한 대씩 넣는다. 3. 백미와 잡쇠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서 밤을 재운 다음에 찐다. 4. 냉수 5말 3대를 끓여 식으면 밥에 잘 섞어두고 식힌다. 5. 복숭아꽃 2대를 소스를 떼고 먼저 돈 밑에 넣고 찌밥과 미소를 섞어 식으면 들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 술그릇이 필요합니다. 토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무상 신시유리제법 이용기 1936년 42페이지고요. 도화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맵쌀을 깨끗하게 씻어 가루로 내었고 물을 넣어 끓여 식힌다. 2. 누룩과 밀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넣어둔다. 3. 복숭아꽃이 피면 맵쌀과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하룻밤 지내고 파여 찐다. 4. 생수를 끓여 밥과 물이 다 식은 후에 먼저 만든 숯 밑에 버무려 넣는다. 5. 복숭아꽃 두 대를 먼저 독 밑에 넣고 버무린 것을 그 다음에 넣어 복숭아 나무까지 3, 4개를 가운데 넣고 익힌다. 6. 서늘한 곳에 두고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간행되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빚기. 1. 잘 찌은 찹쌀과 맵쌀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다. 2. 생수를 끓인 후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식힌다. 3.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빚기.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을 때. 1. 찹쌀과 맵쌀을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담근 후 함께 찐다. 2. 생수를 끓여 이미 찐 밥과 함께 잘 섞은 후 식힌다. 3. 복숭아꽃을 항아리에 넣고 골고루 섞어 술을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이고요. 17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1. 정월에 맵쌀 2말 5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은 다음 가루를 빻고 흐르는 물 2말 5대를 끓여 골고루 섞는다. 2. 1이 식으면 누룩가루 1대와 밀가루 1대를 섞어 잘 버무려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빚기. 1. 복사꽃이 한창 필 무렵이 되면 다시 찹쌀 3말과 맵쌀 3말을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 2. 하룻밤 지난 뒤 미술과 이를 합친 다음 함께 저 흐르는 물 6마를 끓여 식힌 후 섞는다. 3. 술밥이 식으면 먼저 복사꽃 2대를 항아리 바닥에 깔고 앞서 빚은 술과 섞어 항아리 담는다. 4. 복사 나뭇가지 두세 가지를 그 안에 꽂아둔다. 5. 익으면 꺼내 거르는데 이 술은 늘 차가운 곳에 놓아두고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원래 법은 이렇지만 첫 수를 빚을 때 물을 다섯 대로 줄이고 합쳐 덧 빚을 때도 역시 물 세네 대로 줄이면 술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복사,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은 잡방이고요. 김인우,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1. 정월초에 쌀 6대, 쌀 3대, 백미 6대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묽은 죽을 수어 아주 차게 식힌다. 2. 6월 유두일에 만든 누룩가루 두 대와 밀가루를 두 대나 큰 한 마리를 섞는다. 3. 항아리에 담고 동쪽으로 향한 복숭아 가지, 나뭇가지로 저어준다. 1. 1차 덧술 빚기. 1. 2월에 해당화 싹이 눈을 틔울 무렵에 백미 다섯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하룻밤 불린다. 2. 불린 쌀을 푹 쪄서 물 다섯 마리에 담가서 아주 차게 식힌다. 3. 앞서 빚은 밑술에 넣어 담는다. 조심스럽게 부어 밑술 아래가 흔들리게 말아야 한다. 2차 덧술 빚기. 1. 술이 익기를 기다려 백미 네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물에 담근다. 2. 불린 쌀을 쪄서 밥을 지어 물 네 마리과 섞고 앞서 철암 밑술 위에 조심스럽게 붓는다. 3차 덧술 빚기. 1. 또 술이 익기를 기다려 백미 세 마리를 여러 번 씻어 쪄서 익힌다. 2. 물 세 마리를 섞어 식혀서 앞서 철암 밑술 위에 조심스럽게 붓는다. 만약 술을 오래 쓰려고 하면 앞서 술을 빚는 법대로 위를 덮으면서 덧 빚으면 무더운 여름에도 변하지 않고 술 색깔이 맑고 맛이 독하다. 만약 맑은 술을 한번 쓰고 탁해지면 찹쌀을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죽을 수어 아주 차게 식힌 후 앞서 만들어 놓은 누룩을 섞어 항아리 밑술에 덮어 붓는다. 술이 맑게 익으면 쓴다. 술 그릇이 차가운 물에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찬 문헌이고요. 저자 미상 18세기 현대 초엽입니다. 도화주에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정월. 1. 맵쌀 두 말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날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여서 부어 범벅을 만든다. 2. 차게 식으면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독에 비서 넣는다. 덧술 빚기. 복숭아 꽃이 활짝 폈을 때. 1. 맵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여러 번 씻어서 하룻밤 담갔다가 같이 찐다. 2. 날 물 여섯 말을 끓여서 식힌 다음 앞서 빚은 밑술에 같이 섞어 빚으며 복숭아 꽃 세 냥을 먼저 독 밑에 깔고 술 빚은 것을 담고 그 위에 복숭아 나무 두세 가지를 독 안에 꽂아둔다. 3. 익으면 술 주자에 올려 싼다.
쌀이 많을 때는 누룩가루와 물을 그 양에 따라 적당히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독, 복숭아나무, 술, 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문헌이고요.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초입니다. 도화주가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빚기. 정월 첫 해일 1. 쌀 한 말 두 대 5홉과 찹쌀 한 말 두 대 5홉을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끓는 물 한 말 두 대와 섞어서 범벅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2.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빚어 찬 곳에 둔다. 덧을 빚기. 복숭아 꽃이 필 무렵. 1. 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여러 번 씻어서 물 퍼지도록 밥을 찌고 끓인 물 6마를 섞어 차게 식힌다. 2. 앞서 빚은 밑술과 섞어 빚어둔다. 3. 이후 복숭아꽃 3냥을 켜켜이 깔고 맨 위에 많이 덮은 다음 단단히 밀봉한다. 4. 14일 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주고요. 교합종성 빙어강의시 1815년경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정월에 쌀 2말 5대를 갈고 만든다. 2. 물 2말 5대를 끓여 쌀가루를 캔다. 3. 이가 차게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함께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4. 복사꽃이 만개하면 쌀과 찹쌀 각각 3마를 씻어 하룻밤 재운 다음 섞어 친다. 5. 물 6마를 끓여 밥과 함께 섞는다. 6. 먼저 복사꽃 2대를 독립째 넣는다. 7. 만들어 놓은 틀 밑에 밥을 버무려 독에 넣은 다음 복사 가지에 3-4 가지를 가운데 넣는다. 적은 양을 만들려면 쌀, 묵, 물 양의 비율대로 줄여 쓰고 찬 곳에 두어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합총성 술방문이고요. 빙어가 이 시가 작성했습니다. 19세기 초입니다. 도화주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정월에 좋은 맵쌀 두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만든다.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여서 이를 쌀가루에 넣고 개어서 얼음같이 차게 식힌다. 3. 이에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같이 넣고 고루 섞어서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1. 복사꽃, 복숭아꽃이 활짝 피면 꽃을 따서 두 대 오전을 준비한다. 2. 맵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깨끗이 씻어서 각각 물에 섬가 불린다. 3.
하룻밤인 지나 불린 맵살과 잡살을 건져내어 합쳐서 푹 익도록 찐다. 4. 물 6마리를 끓여서 찐 고두밥에 고루 부어 고소는다. 5. 사이 고두밥에 물이 스며들도록 차게 식힌다. 6. 오에 미술을 넣고 고루 버무려 섞는다. 7. 항아리에 복사포 두 대 오전을 먼저 밑에 깔고 육의 버무린 것을 넣는다. 8. 항아리 속에 복숭아꽃까지 두 가지를 꽂아내는다. 9. 항아리를 밀봉하여 14일에서 20일 정도 지나 술항아리를 열어 와 내려앉으면 위를 얇고 곱게 벗기고 가운데를 잘 헤쳐 술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계는 항아리입니다.